위암 수술 전후에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심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위장관외과 송금종입니다. 오늘은 위암 환자의 수술 전후 영양관리와 수술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 덤핑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은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게 되면 몸에 좋다는 음식을 일부러 찾아서 먹거나 수술하면 한동안 못 먹을 테니 그 전에 많이 먹어두자 하면서 너무 과하게 영양 섭취를 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위암 수술 전에 과도한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복강 안에 내장 지방이 많아져 수술 시행 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수술 후 감염의 위험성이나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식사를 잘 하지 못해 체중이 심하게 빠져 있거나 영양 불량인 환자의 경우 수술 전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경우 과하게 섭취하는 것보다 평소의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한 후 수술에 임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홍삼과 같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수술 후 지혈에 문제가 생겨 피가 잘 멎지 않을 수 있어 수술 전에는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암 수술 후 초기에는 아무래도 위의 저장 기능이 감소하고 소화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위로 들어온 음식물이 연결된 소장으로 너무 빨리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덤핑 증후군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덤핑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복통, 설사, 구토, 식은땀 등이 있으며 식사 후 2, 30분에 발생하는 조기 덤핑 증후군의 경우 구토나 복통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2, 3시간 후에 발생하는 후기 덤핑 증후군은 저혈당으로 인해 발생되어 형긴증, 식은땀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덤핑 증후군 증상이 있는 환자나 또는 발생을 예방하기를 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조금씩 천천히 먹는 식습관입니다. 위암 수술 후에는 식사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유지하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도록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식사 시간이 짧은 편으로 급하게 먹는 경우가 많아 위암 수술 후에도 이러한 식습관 교정이 쉽지 않은데요. 식사 시간에 TV를 보면서 오랫동안 천천히 식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초기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위암 수술 전에는 평소 식습관을 유지하고 수술 후에는 조금씩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까지. 네. 메디컬 플러스를 몇 번 해가지고.